우리가 부부라는 착각은 버려. 넌 내 쪽에 인질로 보내진 거니까. 내가 죽이려고 당신 안에. 쫄았어? 핸드폰 해킹 검사 안 받았니? 영탐한 거예요? 왜?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. 나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? 뭐가 없진 않네. 알려주세요. 말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. 곱게 체포될 생각은 버려. 406, 넌 반드시 내 손으로 잡는다. 후회나는지 뭐. 뭐 이 자식아?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? 홍희주를 이혼시켜서 뭘 어쩌려는 거야? 질문은 이제부터 내가 해. 어차피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잖아. 지금도 마찬가지고. 시체가 나오면 그때 연락해. 모르면 잘 들어 사부님. 희준이 부럭다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어야. 왜 그랬어? 그 애를 그렇게 잘한다고 말하면서. 모른다. 그런데 왜 그놈은 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?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, 무슨 생각을 하는지.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. 하지만 오늘도 눈치 게임을 서로를 탐색하기만 합니다. 망한 거야? 웃긴 거야? 잘 들어서 난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. 홍희준은 나랑 이혼하고 싶겠어. 남보다 못한 사이인 거 맞아. 근데 그게 난 싫어.